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의사결정 나무 틀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 나무가 우리가 뿌리가 있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나뭇잎이 열리죠. 얘는 나무인데 거꾸로 다 박힌 나무예요. 여기가 이제 뿌리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간 거를 거꾸로 뒤집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나무처럼 모형을 만들어서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어떤 결과를 잘 맞추는 거를 하는 방법이 의사결정 나무인데요. 그래서 나무처럼 돼 있다 그래서 나무라고 쓰입니다. 트리 말 그대로.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행에서 마케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마케팅이냐면은 어떤 상품을 만들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대출 상품을 가입하려고 유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받죠? 마케팅 전화 많이 받죠? 그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케팅 전화하면은 대부분 다 싫어하죠. 거절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은행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수락할 사람들한테 제대로 잘 연락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팅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타겟을 잘 정해서 실제로 그것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거기에 수락할 사람들. 여기서 보면은 이 예제에서 보면은 대출 상품을 우리가 홍보했을 때 저 가입할게요. 이렇게 할 사람들을 잘 찾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죠?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과거에 이 대출을 승낙한 사람하고 거절한 사람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런 러닝은 과거 데이터가 중요해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룰을 찾고 그거를 이용해서 미래의 새로운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거를 룰을 만드는 겁니다. 방법론들의 특징이. 그래서 과거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훈련시켜서 룰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룰의 규칙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변수가 제일 앞에 나와요. 위에가 루트예요. 루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들이 위에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요 있는 룰이 있어요. 여기 하나의 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되느냐.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인컴,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앞에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소득이 106, 뭐 106불이라고 해도 좋고 뭐 106, 일단 106불이라고 해봅시다. 106불 정도가 된다. 그랬을 때 그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0이 거절이에요. 0이. 나 하기 싫어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이게 나눈 거예요. 2300명 대 31명. 즉 뭐냐면 106불보다 소득이 미만인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거절한다는 거죠. 광고했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전혀. 그죠? 굳이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광고 보내면 거의 95%는 다 거절할 거니까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1번, 여기 보면 1번이 승낙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1번인 사람들이 찾아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은 106불보다 크고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 여기 1.5로 나와 있지만 이제 1.5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즉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인컴이 또 나왔네요. 요거 갖고 부족해. 더 해봤더니 116불까지 올라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다 하면은 뭐예요? 거의 100% 다 뭐예요? 오케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마케팅 부서면 이 룰을 찾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이 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검색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겠죠. 마케팅 홍보를 전화를 해서 또는 이메일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대출 상품이 나왔으니까 가입하세요. 그러면 이 확률로 보면 거의 100% 다 가입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룰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바로 이런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요 나무 가지 하나하나가 룰이에요. 룰. 그래서 이 룰을 찾아서 우리가 적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의사결정나무의 방법은 주요 방법은 트리예요. 트리. 이 트리가 결국은 규칙이라는 거죠. 룰이 되는 거고 그 규칙을 가지고 만드는 과정인데 재기적 분할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처럼 딱딱 90도로 잘라냈죠. 우리 처음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사선으로 잘라내는 게 아니고 90도로 딱딱 잘라내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필요 없는 가지들을 또 제거해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 가지치기랑 똑같아요. 그 방법들이. 그래서 이름이 의사결정나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나무를 만들어내고 나무를 성장시키고 키우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해서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와 비슷한 방법을 따른다 그래서 이름이 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은행 대출할 때 도산하는 은행한테 도산하는 기업한테 우리가 대출해 주면 안 되죠. 그럼 들어오면 은행에는 요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일 처음에 오면 딱 물어봐요. 여기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룰을 찾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 기업의 뭐죠? 자본금이 얼마냐 또는 매출액이 얼마냐 1년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막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이 막 분석해서 이 기업한테는 대출을 해줘도 좋다 안 좋다 또는 더 많이 나가면 대출을 얼마까지 해주면 좋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발급 대상자한테도 신용불량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느 매장에 가서요. 1,000원짜리 5번, 10번을 똑같은 걸 긁잖아요. 전화 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1,000원짜리를 10번을 긁어요. 그러면 전화 옵니다. 바로.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와서 뭘 물어보냐면 혹시 1,000원짜리 10번이 긁혔는데 혹시 이거 사기 아니에요? 혹시 카드 분실하셨습니까? 라고 전화가 옵니다. 이제 그런 패턴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되셨죠? 왜냐면 같은 데서 1,000원짜리 10번 끊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사기와 유사한 패턴들을 골라내서 그런 패턴이 오면 알람이 떠요. 알람이 떠서 고객센터에서 전화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룰을 발견해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화 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서. 통신 같은 경우에 이탈 고객 방지 같은 경우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요. 통신 회사들에서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통해서 쭉 분석을 해서요. 여러분들 1년에서 12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전화 받을 겁니다. 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전화 바뀌는 게 2년 약정을 하는데 18개월 이내에 다 바꾼다고 거의 이런 분석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전화를 하도록 다 매칭이 돼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 받겠죠. 요즘은 그거를 스팸으로 분류하는 코드도 있죠.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스팸 분류하는 겁니다. 나이브 베이지안이란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고객 전화나 이런 것들이 오면 얘를 스팸으로 구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분류나무, 회귀나무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빅데이터 분석 또는 빅데이터 경영론, 빅데이터 공학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법들을 이미 다 누군가가 다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버튼 누르고 클릭하면 다 요즘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내는 방법들을 쓰는 거고요. 회귀나무는 아까 전에 요거는 뭐냐면 도산했다 안 했다를 구분하는 방법이고 얘는 그러면 돈을 얼마까지 빌려줘야 돼?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방법이. 그래서 도산했다 안 했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분류나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까지 빌려줘야 돼? 여기 이제 금액입니다. 금액. 이렇게 해서 금액. 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회계나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카트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충성 고객하고 이탈 고객이 5명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로 구분했더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충성 고객이 5명이고요. 이탈 고객이 1명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탈 고객이 5명이고 충성 고객이 1명이에요. 그러면 남녀로 구분하면 남자는 대부분 다 충성 고객이고 여자는 대부분 다 이탈 고객이다. 이렇게 한눈에 딱 정리가 되죠. 그죠?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기혼, 미혼으로 나누면
기혼 미혼 두 명 세 명 얘는 세 명 두 명 거의 비슷하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잘 구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쪽은 구분이 잘 안 됐죠. 이쪽은 정확하게 구분이 됐죠. 거의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이 잘 됐다 못 됐다를 판단하는 개념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디시전 트리의 원리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수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갈려져 있죠. 딱 구분이 됐죠. 성별로 구분하면 정확하게 얘가 구분이 된다. 아까 전에 우리가 나무를 만들 때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계속 분류해내는 겁니다. 잘 분류해낼 수 있도록 분류하고 또 분류하고 분류하고 계속 분류해서 거의 정확하게 한쪽으로 몰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분류 알고리즘이에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쪼개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처음에 요런 나뭇가지를 만들었다가 점점 이렇게 큰 나무 모형으로 계속 요렇게 나무를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되셨죠?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장점은요, 규칙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소득 얼마 이상, 이하,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교육 수준이 어떤 이상, 뭐 초등학교 졸업, 뭐 아니면은 대학교 졸업, 아니면 대학교 졸업 미만, 이렇게 딱딱 결정이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왜 떨어졌어요? 그러면 설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 너는 이러이러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출을 못 해줘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모델들은 그런 설명이 좀 불가능해요. 잘 맞추는 게 맞추는데 설명이 좀 불확실한 게 있는 반면에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이 명확해서 누구한테나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입니다. 단점은요, 이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직각으로 나누다 보니까 세 번에 나눠져 있죠. 요걸 빼면. 그런데 이렇게 직선 한 번만 그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룰이 복잡해요. 설명하기는 쉬운데 한 번에 사선으로 그으면 될 거를 구분을 이렇게 딱 자르면은 이쪽 그룹 한 번에 딱 그룹이 이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쪼개니까 좀 복잡해지죠. 단점은 복잡하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설명하기가 쉽다는 게 장점이고 그런 장점 단점이 있어서 목적에 맞게끔 써야 돼요. 나는 어떤 내가 하는 일이 주로 설명을 고객한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업무다. 그러면 주로 이런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이용해서 그룹을 한 다음에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설명은 필요 없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다. 정확도가 더 좋다. 그러면 의사결정 말고 더 정확한 모델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의사결정 나무예요. 요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치는 게 아니고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넣고 필요한 것만 데이터만 바꿔치기 하면 다 분석하게끔 요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건데 그냥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근데 원리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원리나 이런 것들은 쭉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전에 봤던 그 은행 데이터입니다. 은행 데이터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해서 쭉 보면 결국은 밑에 보면 이런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모델이고요. 전체 모델을 이렇게 구축한 거고 그 모델을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최종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모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이런 모델 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대출하는 그룹이 뭔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모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